네, 설 명절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저기 돈 들어갈 데가 많은 요즘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체불 임금 때문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근로자는 2천여 명, 체불 금액은 147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한 작업자는 1천만 원에 가까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사실은 수사관이 전화를 했던 날에 그 사람한테 전화도 안 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통화도 잘안 되는데 전화를 이걸 안 받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지금 말은 못지만 쓰고 쳐들어갔네. 제주 지역 체불임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근로자는 2,400여 명. 신고자 수는 전년보다 18.9%가량 줄었지만 체불 금액은 147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8억 6천여만 원은 아직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체불 금액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43.3%로 64억 원을 넘어 가장 많았고, 도소매와 음식 숙박업이 16.9%, 금융 부동산 서비스업이 8.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불임금 신고자 수가 지난해 241명으로 전년보다 30% 정도 크게 줄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수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제주도는 관급 공사를 중심으로 대금을 설 이전에 지급하도록 하는 등 임금체불 예방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여전히 100억 원을 넘고 있는 제주 지역 체불임금.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체불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